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이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판결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 2억 원씩을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갈 길이 험난합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 16명에게 한 사람당 2억 원씩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상고장 제출 시한인 오늘 0시를 넘겨 일본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我が国といたしましては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本件についての日本国政府が韓国の裁判権に服す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との立場でありまして日本政府が上告する考えはございません。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열린 한일 장관 회의에서도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 33부는 1심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청구 금액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일본이 자발적 배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한다며 판결 직후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확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뻔뻔한 태도가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